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올 가을에 미국 등 전 세계가 2차 코로나19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노소소장이 밝혔다.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핵심 인사인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 참석해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바이러스가 돌아올 것이 불가피하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면서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나쁜 가을과 겨울을 맞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가을 시즌에 들어간 남반구 남아프리카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각 주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수주 전 우리가 타고 있었던 같은 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코로나19로 겪었던 최악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때문에 담점을 설치고 있다고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중환자가 나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관련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영국 보건당국은 주의보까지 내린 상태다. CNN은 현지 시간 28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 3명이 독감을 동반한 다기관염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자의 연령은 6개월에서 8살이다. 세 어린이 모두 뉴욕의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이에 앞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가 염증성 감염 반응을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아 류마티스 전문의는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증후군의 패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매우 아프다가 회복돼 2차 면역 반응을 보이는 몇몇 성인 환자들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BBC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던 어린이들이 전신 염증 증상을 보이며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보고된 어린이 환자들은 고온과 저혈압, 발진,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독성쇼크 증후군과 비전염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가와사키병은 18살 이하 소아에 심장 이상 등을 초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영국 국민건강보건서비스는 어린이들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염증성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10대부터 20대 젊은이들은 코로나19 면역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관련 질병 사망자가 나타나며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코로나19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